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중수 총재는 기준금리 발표 후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상황에 따라 정책 조화가 필요하면 인하를 주장하는 재정정책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이달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대로 국내 경제가 상저하고의 패턴대로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당초 검토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지난 2월 한 차례 연기 결정을 내렸던 ITC는 최종 판결을 오는 5월 31일 다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애플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당국이 삼성의 특허권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 각 기관에서 단계별로 이뤄지는 주가 조작 적발 제재 절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작전 세력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우리 절차의 문제점과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시간 지연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주가 조작 범법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신이 지나치게 많이 늘거나 부실 자산이 쌓인 상호금융조합 500곳이 지정돼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과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 3,759개 가운데 중점관리조합 500개를 지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중점관리조합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조합 중앙회가 검사에 착수하고 올해 안에 자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용불량자 가운데 카드사에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에서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46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22.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30개 출자사가 사업계획 변경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용산개발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와 최대 주주인 코레일은 내일 각각 사업계획 변경안과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예정된 111층 랜드마크 빌딩 등 초고층 빌딩을 80층 이하로 대폭 낮춰 건축비를 절감하고 과잉 공급 상태인 상업시설 비중을 낮추는 대신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안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 은행권에서는 열링 채용이 한창입니다. 고졸 행원 선발에 이어 중소기업 인턴 경력자와 같은 새로운 채용이 등장하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도 활발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이근영 기자입니다. 전국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 500명이 고졸 채용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모였습니다. 현직 고졸 행원이 직접 나와 채용 절차를 소개하고 입시 상담도 해줍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이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은행에 들어오고 싶어도 또 어떤 걸 더 키워야 되는지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저 선배들의 그런 생생한 경험담 또 여기 들어오기 위한 정보 뭐 이걸 아마 상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은행은 고졸 행원 100명을 새로 선발하고 신한과 하나, 국민은행도 2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특성화고 출신 행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이제 고졸 채용 문화가 은행권 전반에 완전히 자리 잡은 셈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열풍에 맞춰 새로운 채용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올해 특별 전형으로 중소기업 인턴 경력자를 10명 이상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경험한 지원자가 기업은행으로 입행을 했을 때 그들의 어려움과 또 그러한 고충을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들어왔을 때 훨씬 그들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에 이번에 우대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행들의 열린 채용 바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계약직 창구 텔러 800여 명을 조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우리은행도 역대 고졸자 300명 전원을 상반기 중 정규직으로 돌릴 전망입니다. 일자리와 복지가 강조되는 시대, 열린 채용 문화를 만드는 데 은행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